연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연구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공개합니다. 필요하다 없다 하다 없다 없다. 오, 의외로 이건 팽팽하다. 팽팽하네. 오, 이철희 소장님, 오, 배반. 네. 난 조건 안 본다며요. 나는 굉장히 여원이 맑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조건을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죠. 조건을 꼭 맞춰서 결혼하고 싶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영호해 주실. 그러니까 나는 이철희 소장님 이 토론 기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사골 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 그게 칭찬이요? 아니, 아니, 진짜. 90년대, 80년대만 해도 뚜마담, 저희 소위 뚜마담 아주머니들이 선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결을 했었는데 참 웃겼던 게 남자 쪽에는 돈을 안 받아요, 소개료를. 여자 쪽은 그때 당시 몇십만 원씩 받았어요. 한 번 소개를 시켜주는데 몇십만 원씩 받았고 결혼을 바로 성사시켜주지 않아요. 남자도 호감을 느끼고 여자 쪽에서도 호감을 느끼더라도 성사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돌리기 위해서. 일단은 정확하세요. 예, 제대로 봉을 본전을 뽑기 위해서 돌립니다. 계속 여자 쪽에서는 뜯기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뭔데요? 알바가 있어요. 알바. 사번 연수생 알바. 의사 알바. 거기 나가는데 조건을 제시하면 너 마음에 없어도 그냥 나가라. 나가주면 아르바이트비 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래서 신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결혼정보사는 결코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제가 한때 결혼정보에서 사장을 좀 해줬습니다. 여기 계약을 지키고 있어. 제가 결혼정보에서 사장을 그때 이제 잠깐 결혼정보회사를 대표를 맡고서 운영을 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조사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그냥 연애 결혼한 사람, 중매를 한 사람,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사람들 결혼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사람들이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연애 결혼한 사람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통계 분석을 다시 해보고 케이스를 한 천 케이스를 넓혀봐도 그런 걸 보면 사랑 중에 뭐가 있냐면 프라그마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실용적인 사랑이라고요. 예를 들어 이게 당신은 조건이 좋은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남자들은 결혼하겠다는 비율이 뚝 떨어져요. 사랑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사랑은 없어도 조건이 괜찮다면 3분의 2 이상이 조건을 보고 하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사랑을 택하게 되죠. 교수님 박사님,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용어에 좀 약합니다. 원래. 들으면 아는데, 그 대입으로 탁 얘기하기에 좀 그래요. 얼굴 피고 얘기하 우리가. 아니, 우리 쪽 얼굴은 피고 한 거예요. 어때요? 또 볼게요. 아, 이런 걸 해야 되나? 어, 닮았어. 누구 닮았어? 너무 닮았어. 닮았죠? 네. 두 사람한테 카메라가 가면 우울해져. 아니, 친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그렇지. 우리 소개팅을 나가봐요. 하, 나가면 아, 서로 폭탄.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서로가. 열 번 나가면 겨우 한 번 괜찮은 사람이 나올까 말까. 저도 해봤는데. 근데 그런 수고를 돈을 받고 업체에서 대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결혼정보회사의 순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30대 이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모 여성분이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국내 거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이제 10억대의 재력가다. 그리고 이제 뭐 결혼도 당연히 안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을 자랑을 했어요. 믿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출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기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학벌, 재력, 경력 다 속아가지고 결혼했던 거예요. 그건 결혼정보업체의 문제. 결혼정보회사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가 제대로 됐어요. 좋은 결혼정보회사는 순기능이 뭐냐면 그런 걸 다 확인해줍니다. 이게 또 힘든 게요. 내가 순수하고 남 속일지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속였을 거라는 그 전제 자체를 깔지를 않아요. 아니 그럼 결혼정보회사가 뭐해. 그거 알아봐도 그거 해줘야죠.